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이 예배 이 어떤 간증을 읽으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직장과 사업과 그 전에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의 모든 삶 속에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어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가지신 분은 가슴 위에 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그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에 손을 얹으신 성도들의 그 모든 문제가 나사렛에서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 사라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에서 해결될지어다. 해결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자기 질병 위에 손을 얹으신 분은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 위에 손을 얹은 부위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셔서 깨끗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각종 암병이 치유될지어다. 각종 오장육부가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모든 피부병이 치유될지어다. 모든 퇴행성 관절, 허리 디스크, 모든 관절 뼈마디가 다 치유될지어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는 다 치유된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